조심해, 여행자. 요즘은 여행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거든. 응? 무슨 일 있었어? 유적 가디언이 출몰해선 안 될 곳에서 목격됐다는 보고가 엄청나게 접수됐거든. 교관님이 사람을 보내 이 오래된 기계의 출처를 조사해보니 모두 한 유적에서 갑자기 나타난 모양이야. 누군가 그들을 깨운 건가? 몰라. 지금은 정보가 너무 없어. 게다가 그 음침한 유적에서 가끔 기괴한 소리도 들려온다고. 아무튼 본부에서 허가가 나기 전까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 현재로선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최선이야. 하긴 시민들이 유적 가디언과 마주치면 위험하니까.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네가 위험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제 싸움 엄청 잘하니까 걱정 마. 젊은 사람이 자신감 넘치는군. 그렇다면 전에 산비탈에서 유적 가디언의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행인들을 대피시키느라 아직 조사 못했거든. 응, 그 단서부터 조사하면 되는 거지? 우리한테 맡겨. 귀신 잡는 처남군, 드높은 위상은 변치 않네. 경의를 표할게, 여행자. 나도 순찰만 끝내면 너희와 합류하마. 발자국이 엄청 커. 이게 아까 그가 말한 단서겠지? 여기도 있어! 확실히 이 근처에서 유적 가디언이 자주 출몰하는 것 같아. 발자국은 여기까지 이어져. 어? 저쪽에 유적 가디언이 하나 있어. 휴, 끝났다. 다른 유적 가디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주위를 계속 둘러보자. 저거 봐요, 누나! 엄청 크고 멋있어요! 어? 옷차림이 이상한 아이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에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아니에요. 유족 가디언은 무슨... 저건 외눈박이라고요. 외눈박이? 그런 귀여운 이름으로 부른다고? 네, 우리 형이 알려줬어요. 우리 형은 이런 장난감을 팔거든요. 형은 지금 리얼의 장난감 연구소에서 일해요. 외눈박이도 거기서 태어났고요. 누나도 장난감 좋아하죠? 옆에 날아다니는 건 최신형인가요? 말도 안 해요. 야, 이번엔 장난감 취급이야. 수고했어. 뭐 알아낸 거 있어? 이 외국 어린이는? 조금 전에 우연히 만났어. 안 되지, 꼬마야. 여긴 살인 로봇이 돌아다니니까 위험하다고. 살인 로봇? 아저씨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움직이기라도 하면 큰일 나. 이건 살인 로봇이 아니에요. 외눈박이는 정의의 사도라고요. 외눈박이? 누나, 이 아저씨는 외눈박이를 나쁘다고 했으니까 분명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냥 무시해요. 꼬마야, 난 네가 걱정돼서... 할 수 없지. 난 애들 다루는데 서투르다고. 그럼 빨리 가서 볼일 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난 순찰하러 돌아갈 테니 저 애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줘. 여긴 너무 위험해. 외눈박이가 또 나쁜 놈을 쫓아냈어요. 아이, 전 테오세루예요. 리얼에 있는 형을 찾으러 스네즈나야에서 왔어요. 근데 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네즈나야에서 왔다니. 맞다, 이럴 때는... 자, 여기요. 어? 이게 뭐야? 꽤 무겁네. 이건... 이건 형이 항상 갖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이걸 좋은 사람한테 주면 저한테 잘해줄 거랬어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스네즈나야에서 이 리월까지 올 수 있었나? 헤오세르네 집은 부자인가 보네. 근데 장난감 장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던가? 우와, 정말요? 고마워요, 누나. 그럼 저랑 약속해요. 새끼 손가락 걸고 꾹꾹 약속해. 어기면 얼음물에 던져버리자. 거짓말하면 혓바닥에 얼어서 썩어버린대. 정말 스네즈나야스러운 잔인한 동요네.
당분간은 보모 역할을 해주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그의 형을 찾지? 응, 좋은 생각이야. 한번 가보자. 출발하는 거예요? 드디어 형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집행관님. 어떻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잖아. 어? 쟤는 왜 여기 있는 거지? 형! 형! 이 목소리는 테우세르. 세상에, 테우세르잖아. 날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거야, 테우세르? 스네즈 나야로 돌아갈 때까지 널 못 보는 줄 알았어. 토니아 누나랑 안톤 형은 어때? 잘 지내고 있지? 다들 형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데. 토니아 누나는 매일 저녁 먹기 전에 형을 위해 기도한다고. 잠깐, 테우세르. 너 리월까지는 어떻게 온 거야? 아무 소식도 못 들었는데. 그게 장난감을 팔 것 같은 배를 봤거든. 거기에 형이 있는 줄 알고. 배에서 내린 뒤에 하염없이 걷다 보니 외눈박이를 만났지 뭐야. 외눈박이가 나쁜 놈을 쫓아낸 뒤에 저 착한 누나를 따라왔어. 그럼 테우세르의 돈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겠다. 너무 위험하잖아, 테우세르. 네 얼굴을 봐서 기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알았어. 형,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화난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이 두 분이 없었다면 아마 위험했을 거야. 감사 인사는 제대로 드렸니? 응,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른데. 이제야 우리가 보이나 보네, 타르탈리아 형아. 미안 미안. 나한텐 가족이 1순위거든. 너희가 좀 이해해줘. 전에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꽤 사이좋게 지냈잖아. 그 사건에서 우린 둘 다 바둑판 위에 바둑돌이었을 뿐이야. 게임의 승부나 뒷수습은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맡기자고. 내가 흥미있는 건 우리 둘 사이의 한판 승부뿐이야. 뭐야, 또 깨지고 싶나 봐? 나 타르탈리아는 매 순간 강해지고 있다고. 다음번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설마 지금 싸우려는 건 아니지? 이번엔 패스. 테우세르 앞에서 싸우다 애 버릇 나빠질라. 싸워? 이 착한 누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할게. 내 동생을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나한텐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나저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테우세르가 형을 장난감 파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넌 우인단의 집행... 아, 그건... 쉿, 애들 눈엔 장난감 장사하는 게 제일 좋은 직업 아니겠어? 그리고 난 가족들에게 우인단 혹은 스네즈 나야의 어두운 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이가 좀 많은 동생들은 내가 여왕 폐하를 위해 일한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지만 막내 동생 눈엔... 난 외국으로 파견된 최고의 장난감 판매원이지. 지금은 리월지부의 장난감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 형이 짱이야. 게다가 외눈박이의 친구잖아. 이 일은 테우세르에겐 비밀로 해줘. 제발 부탁할게. 아, 맞다. 예카테리나 씨, 난 이제 수금하러 가볼게. 불리해지니까 도망치라는 거잖아. 하지만 타르탈리아님께서 직접 채무를 처리하신다니, 그건 도저히... 내기를 했으면 결과에 승복해야지. 그 채무 처리인한테 졌으니 몸 푸는 셈 치지 뭐. 장난감 팔러 가는 거야? 그래, 형도 테우세르랑 놀고 싶은데 할 일이 좀 많아서. 아니면 같이 온 누나한테 놀아달라고 할래? 우리더러 또 보모 역할을 하라고? 응, 테우세르는 착한 누나랑 노는 게 좋아. 게다가 날 보살펴주겠다고 약속도 했어. 테우세르가 너랑 노는 게 좋대. 게다가 보살펴주기로 약속까지 했잖아. 그럼 수고해. 이 돈은 활동 경비야. 테우세르에게 리월을 구경시켜줘. 정 내가 필요하면 청오포 근처의 강가로 와. 그럼 이만. 한동안은 타르탈리아의 동생이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겠네.
어디부터 갈 거예요? 어디 어디? 우선 장난감 가게부터 가볼까? 어라? 저 날개 달린 알록달록한 물건은? 연이야. 리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지. 처음 보는 꼬마 손님이네. 옷차림을 보아하니 스네즈나야에서 온 건가? 맞아요. 이 연이라는 건 어떻게 갖고 노는 거예요, 할머니? 바람이 불 때 줄을 잡으면 하늘 높이 날릴 수 있단다. 우와, 신기하다. 혹시 외눈박이 모양의 연도 있어요? 외눈박이는? 외눈박이를 하늘에 날려서 더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주문 제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려면 도면이 필요해. 제가 직접 그린 이 외눈박이도 돼요?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면 얼추 되겠다. 하지만 주문 제작은 아주 비싸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둬. 괜찮아. 우리에겐 타르탈리아가 준 활동 경비가 있잖아. 잠깐. 그래도 돈을 막 쓰는 건 좀 아니지. 헤헤,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구나. 아무튼 가격을 잘 따져보자. 이 가격은 좀 낮은 것 같네. 이 가격은 좀 낮은 것 같네. 이 가격은 좀 낮은 것 같네. 이 젊은이 지금 날 놀리러 왔나? 내가 말한 가격에서 한 푼도 안 깎아줘. 정말로 주문 제작하고 싶다면 성의를 좀 보여야지. 아이, 우린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 알겠어. 할머니가 말한 가격으로 할게. 그렇게 나와야지.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렴. 다음은 만민당에 가볼까? 리월에 왔는데 맛있는 음식도 안 먹고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 어서와. 세 명이니? 이 식당에서 엄청 독한 향이... 독한 향? 우리 만민당의 자랑인 매운 요리를 말하는 건가? 맵다고요? 하지만 전 매운 걸 못 먹는데요. 그거 참 아쉽군. 매운 걸 못 먹으면 인생의 즐거움이 절반은 줄어들거든. 그 정도야? 데우세르는 설탕을 엄청 많이 넣고 기름도 방금 짠 최고급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좋아해요. 완전 부잣집 도련님이네. 그럼 만민당의 음식은 테우세르 입맛에 안 맞겠어. 다른 곳에 가보자. 그러면 돼. 다른 요구사항은 더 없나? 어? 그 말은... 만민당은 이름대로 모두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지. 이런 요구조차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 묘사부 체면이 안 선다고. 요리사의 열정이 느껴지네. 그럼 부탁할게, 묘사부님. 우리 그냥 여기서 먹자. 좋아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입맛에 맞게 특별 주문한 요리는 훨씬 비싸. 물론 요리장이나 신호론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고. 요즘은 주문 제작이 유행인가? 하지만 가격은 역시... 흥정해보는 게 좋겠어. 그래, 내가 졌다. 이 가격으로 하지. 더 흥정했다간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겠어. 에이, 고마워, 묘사부님. 일단 자리에 앉아있어. 요리가 금방 나올 테니. 너무 달고 니글거려. 딱 좋은데요? 토니아 누나가 해주는 맛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린 테우세르에게 리얼 요리를 맛보여주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에이, 모르겠다. 테우세르, 다음은 어디 가고 싶어? 부두요. 계속 형 찾을 생각만 하는 바람에 리얼의 항구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응, 확실히 번화한 리얼항은 색다르긴 하지. 우와, 여기 엄청 크고 사람도 많아요. 여긴 파도가 항상 이렇게 안 얼어 있어요? 2월의 기후로 봤을 때 항구 일대가 얼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원래는 여행자 전속 가이드지만 모처럼의 기회니까 태우
소세르에게도 설명해줄게. 여긴 리월의 상업요지야. 리월을 무역 중심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결정을 내린 뒤부터 일곱 개국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 됐어. 상업 목적의 배 외에 어선이나 공업용 배들도 항구에 정박해서 필요한 물자를 보충하지. 항구의 엄청난 물동량 덕분에. 사실 나도 다 못 외웠어. 그냥 쉽게 말해줄게. 그러니까 이 항구는 티바트에서 가장 큰 입 같은 거야. 각 나라에 있는 다양한 배들은 다 이 입 속으로 들어가지. 그럼 항구는 그 배와 화물을 먹어 치우는 거고, 리월항이 배불리 먹고 나면 뱃속은 모라로 가득 차게 돼. 어? 저 큰 쇠 갈고리는 뭐예요? 가서 봐야지. 야! 테오세르! 멋대로 뛰어다니지 마! 역시 전혀 안 듣고 있잖아. 엄청 큰 갈고리예요. 가까이에서 보니 더 커요. 이건 닻이라는 거야. 풍랑에 의해 배가 떠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 닻? 응, 기억했어요. 근데 후쿠후쿠 선장이랑 너무 헷갈리는걸요. 후쿠후쿠 선장? 으이, 또 이상한 이름이 나왔어. 생일마다 형이 엄청 큰 장난감을 선물해주거든요. 후쿠후쿠 선장, 블랙스틸즈, 아이언토니 다 테오세르의 뒷마당에 있어요. 네, 항상 갖고 다닐 수 없어서 아쉬워요. 스네즈나야가 집행관의 사리사욕을 위해 자원을 이렇게 낭비할 줄이야. 테오세르가 왜 유적 가디언을 장난감 취급했는지 알 것 같네. 테오세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외눈박이에요. 리월에서 형이랑 노는 거 다음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게 외눈박이랑 노는 거예요. 어? 저기 생선도 파나 봐요. 야! 거기서! 생선 가게예요? 리월의 생선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자가. 자가? 어린 놈이 어디서 안 좋은 것만 펴가지고.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어린애한테 왜 그래. 그나저나 테오세르, 이 생선들도 충분히 크잖아. 전에 본 건 대체 얼마나 컸는데 그래? 페이몬 200개만큼? 제 고향에서 전해지는 전설 속의 물고기예요. 되게 맛있어요. 형이 제 얘기를 듣더니 바다로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리고 며칠 뒤에 형이 그 큰 물고기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저랑 안톤 형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거 정말 물고기야? 바다 괴수일 것 같은데. 누나, 우리 저쪽에 있는 배도 보러 가요. 왜 그래, 테오세르? 힘들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형이 보고 싶어요. 어?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아까는 너무 잠깐이었으니까 무효예요. 이제 형한테 데려다줘요. 그만 놀래요. 우리도 테오세르랑 꽤 오래 놀아줬으니까 할 만큼은 한 거지. 타르탈리아는 청우포 근처에 강가에 있댔지? 가보자! 예이! 출발! 찾았다! 타르탈리아야! 그와 얘기 중인 건 보물사냥단? 내가 온 이유는 알고 있겠지? 그만하군. 우리들은 맞춰보라군. 우리 팀에 들어오고 싶은 거면 확실히 말할게. 너 같은 플레이보이 스타일은 사양이야. 기발한 상상력이네. 여왕 폐하의 이름으로 너희 같은 시골뜨기들의 무지함을 용서해주지. 내 호칭은... 형! 저 사람들한테 장난감 파는 거야? 짱이다! 예전부터 형이 일하는 모습 보고 싶었어. 내 호칭은... 스네즈나야 최고의 장난감 판매원이다. 멋있다. 왠지 우리 보물 사냥단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 거야 말 거야. 스네즈나야에서 3개월 전에 만든 장난감이야. 가격은 60만 모라니까 일시불로 지불해줘.
무슨 장난감이 그렇게 비싸? 그 돈으로 머리라도 치료할 생각이냐? 우와, 역시 장난감 판매원이 있는 곳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다시 한번 말할게. 스네즈나야에서 3개월 전에 만든 장난감 60만 모라 일시불로. 이봐, 판매원 형씨, 같은 농담도 두 번 하면 재미없지? 아니면 애초에 우리한테 얻어 터지러 온 건가? 이렇게 하지. 보물 사냥단에 가입할 테니 같은 단원인 걸 봐서 돈을 지급하지 않겠어?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보물 사냥단이 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데인 줄 알아? 주제를 알아야지. 그럼 내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줘. 선배님들, 내가 보물 하나는 잘 찾거든. 포기할 생각이 없구만. 좋아, 그럼 어디 실력 좀 보자고. 사실 우린 이 근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듣고 여기에 자리 잡은 거야. 근데 보물 상자를 손에 넣기가 너무 어려워서 며칠째 골머리를 앓고 있어.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보물을 가져와봐. 물론 그 보물은 우리 거니까 가지고 튈 생각은 하지 말라고. 우리도 못한 일을 설마 제가 성공하겠어요? 입단 테스트인가? 재밌군. 누군가에게 심사를 받는 건 참 오랜만이야. 보물은 건너편 절벽에 있어. 우린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 좋아. 그럼 눈도 깜빡이지 말고 똑똑히 보고 있으라고. 자, 물건은 다 찾았어. 어때? 괜찮지 않아? 형님, 이놈 보통이 아닌데요. 어떡할까요? 미안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줘. 우리끼리 의논 좀 해볼게. 이게 무슨 입단 테스트야? 그냥 우리 앞에서 허세부리는 거잖아. 솔직히 저 정도 실력이면 우리 셋이서도 상대가 안 된다고요. 설마 우리들 강도한테 찍힌 건가? 옷차림을 보니 강도 같진 않은데. 그리고 왜 하필 보물사냥단을 털겠어요? 설마 저 사람 말 속에 숨은 뜻이? 스네즈나야 3개월 60만. 알겠다, 이건 은어예요. 두목이 3개월 전에 그 스네즈나야 은행에서 60만을 빌렸다가 아직 안 갚았잖아요. 빚독촉을 하러 온 거구만. 근데 왜 말을 돌려서 하는 거지? 형님이 모르시나 본데, 일하면서 은어를 즐겨 쓰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렇군. 빚에 쫓기는 게 자랑은 아니니까. 전문가인 게 분명해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인물입니다. 판매원님, 죄송하지만 보물사냥단에 가입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응? 내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너희들 꽤 엄격하네. 아니요, 저희 뜻은 선생님 같은 귀하신 분이 보물사냥단 같은 누추한 곳으로 모시는 건 좀... 하지만 장난감에 관해선 충분히 알겠습니다. 바로 60만을 보내드리죠. 그렇구나. 즐거운 거래였어. 돈만 제대로 준다면 모두 즐겁잖아, 안 그래? 네네, 그럼요. 우와, 역시 형이야. 장난감 판매원은 정말 대단해. 타르탈리아님, 정말 여기 계셨군요. 최근에 들어온 신병들이... 이봐, 소리 좀 낮춰. 지금 고객 접대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고객이요? 아, 그게 본국에서 리월로 보낸 신병들이 방금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연설을 좀 부탁드리려고. 지금 당장? 지금은 상황이 좀... 타르탈리아님,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신병들이 이미 성벽 관문 남쪽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신병은 집행관의 연설을 듣고 여왕폐하 의지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리월에 계신 집행관은 타르탈리아님 뿐입니다. 모두 타르탈리아님의 영광스러운 연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 동생한테 얘기만 하고 금방 갈게. 형, 또 일하러 가는 거야? 우리 고향에서 온 신인 판매원들을 가르쳐주러 가야 하거든. 우와, 정말? 테우세르도 나중에 장난감 판매원이 될 거니까 가서 들어도 돼?
테우세르는 아직 어려서 못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엄청 재미없다고. 차라리 여행자 누나랑 같이 노는 거 어때? 제발, 보스도 넉넉히 줄게. 하지만... 그럼 먼저 가볼게. 테우세르 말고도 형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거든. 좀 이따 보자. 그렇게 동생을 아끼는데 동생을 두고 일하러 갈 수밖에 없다니 타르탈리아도 고생이네. 그러니까 괜히 자기를 장난감 판매원이라고 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됐잖아. 가족들에게 어두운 면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적어도 리월에 있는 동안은 협조해주자. 그나저나 테우세르는? 어? 얘기하느라 정신 팔렸나봐. 테우세르가 어디 갔지? 그런가 봐. 테우세르도 타르탈리아의 연설을 듣고 싶어 했잖아. 아무튼 빨리 타르탈리아한테 가보자. 테우세르, 역시 여기 있었구나. 쉿, 조용하세요. 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그대들은 여왕 폐하에 대한 맹세를 실천하고 스네즈나야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걸 바치게 될 것이다. 극한의 추위처럼 휩쓸고 천년 동안 녹지 않는 얼음 궁전의 서리처럼 차갑게 적의 골수에 침투하라. 여왕 폐하께서는 그대들의 충성심과 냉혹함, 그리고 신중함과 치밀함을 기대하신다.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혹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은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연이나 딸랑이 같은 거지. 이 거대한 리월 시장에 있는 것들 모두가 외눈박이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연도 재밌긴 하지. 전쟁터는 시장과 같다는 말이 있듯, 물론 비유일 뿐이다. 그러므로 리월에 있는 동안 나는 그대들의 판매 책임자이니 무조건 내 명령에 복종하길 바란다. 명령에 불복하는 건 배신이고, 배신의 대가는 리월 장난감 연구소에서의 퇴출이다. 우와, 엄격해. 장난감 연구소에서 쫓겨나면 많이 속상하겠죠? 뭐? 양쪽 모두 신경 쓰는 건 불가능할 것 같군. 차라리... 됐어. 차라리 직접 실전 훈련을 해보지. 실전 훈련? 결국 강인한 신체야말로 영업의 필수 조건이지. 야, 방금 집행관님께서 실전 훈련한다고 하신 거야? 설마 집행관님께서 우리와 직접 겨뤄주시는 건가? 이런 영광이! 믿어지지 않아. 우리 같은 신병이 정말 그래도 되나? 뭐, 있나? 없습니다! 기세가 좋군. 함께 덤벼! 좋아, 내가 전에 말했던 것들 모두 이해하겠나? 네! 그대들의 실력은 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정도였다. 그 말인즉슨 신병치고는 아주 잘했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집행관님! 좋다. 그대들 모두 스네즈나야와 여왕 폐하, 그리고 자신을 위해 영광을 얻길 바란다. 해선! 형! 정말 대단했어! 어? 테우세르, 너도 왔구나. 난 네가 여행자랑 망수어 객잔에 놀러 간 줄 알았지. 으이, 발령기. 강해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었잖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그건 내 마왕무장이야. 그건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줘서 결정적인 순간에만 사용하지. 그때 황금옥에서 썼을 때 남은 상처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게다가 내가 신녀라도 아니고 신병에게 필살기를 쓰는 일 따윈 안 해. 마왕무장? 그게 외눈박이보다 더 강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 배우사로도 전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형처럼 멋있게. 배우사를? 전투는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게 아니야. 싸움의 의미를 알아야만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어. 널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먼저 네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 나는... 응? 나는 토니아 누나를 지켜주고 싶어. 좋은 대답이야, 태우사레. 스네즈나야로 돌아가면 전투의 기술을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네가 토니아를 지켜주는 거야. 어때? 자신 있어, 형아. 뺐을 때만 빼면 태우세르는 정말 착한 아이야. 태우세르? 리올에 온 지도 꽤 됐는데 이제 배 타고 돌아가야지? 하지만 형은 계속 바빠서 태우세르랑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걸. 태우세르, 형이 바쁜 거 알잖아. 그리고 여행자 누나가 제대로 구경도 시켜줬고. 이대로 가다간 탈로 날까봐 그러는 거면서. 그럼 형아가 태우세르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순순히 돌아갈게. 언제 이렇게 흥정하는 걸 배운 거야? 좋아, 드러나 보자. 난 장난감 연구소에 가보고 싶어. 설마 항상 유적 가디언이 출몰한다는 천왕군이 말했던 그 유적? 그래, 태우세르가 날 위해 이 먼 리월까지 와줬으니까 떠나기 전 마지막 소원인데 형으로서 성의를 보여야지. 내 말이. 그런 곳에 태우세르를 데려가도 정말 괜찮겠어? 누나도 같이 가자. 이번엔 태우세르가 구경시켜줄 차례야. 장난감 연구소면 성법 관문 부근에 있는 그곳 말하는 건가? 설마 어린애를 실망시키라는 건 아니겠지, 여행자? 또 형제가 쌍으로 공격해오다니 나빴어. 가자. 여기가 바로 리월의 장난감 연구소야. 우와, 도착했어. 벌써 안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와. 멋지다.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넌 이런 곳을 어떻게 아는 거야?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아마 도토레의 장난감 연구소일 거야. 도토레는 오인달의 또 다른 집행관이야. 간혹가다 낡은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는 취미가 있지. 이곳은 그가 개조해서 유적 가디언을 연구하는 데 쓰이고 있어. 에? 설마 유적 가디언을 너희 우인단이 만든 거야? 아니, 그런 몬스터들은 시면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엄밀히 말해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린 단순히 연구만 하는 거야. 요즘 유적 가디언이 출몰하는 이유는 아마 그가 갖고 놀다 질려서 이곳에 대한 흥미를 잃었기 때문일 거야. 악랄한 집행관이 또 있었네. 어쩐지 태우세르를 여기로 데려오더라니. 예습을 철저히 해뒀었구나. 사실 예습까지는 아니야. 난 이 연구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거든. 그럼 동생의 안전 따윈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럴 리가. 어떤 위험이라도 대신 막아주는 게 바로 형의 역할 아니겠어? 게다가 태우세르도 전투의 의미를 이해했어.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던 그 의미 말이야. 형, 아직도 얘기해? 빨리 앞장서. 좋아, 따라와. 형, 어떤 사람이 왜 눈박이 보고 살인 로봇이래? 그럴 리가. 넌 아직 어리니까 그런 험한 말은 입에 올리지 마. 응, 사기꾼일 줄 알았어. 외눈박이는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키는 태우세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그래, 그게 있으면 나쁜 사람들도 태우세르를 해칠 수 없어. 맞아. 그럼 지금 바로 외눈박이랑 놀러 갈래. 야, 태우세르, 기다려. 문이 닫혔어. 태우세르가 위험해지면 어쩌지? 저쪽에 다른 길이 있어. 빨리 가자. 열렸다. 형이 한 거야? 그래, 잠깐 기다려 태우세르. 앞이 안전한지 형이 확인해볼게.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유적 가디언이 모두 매달려 있어. 어디로 보내질까? 태우세르에게 가면 큰일이야. 우선 유적 가디언을 멈추자. 태우세르, 앞에 큰 네모 보여? 네 도움이 필요해. 우와, 내가 정말 형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형이 슬슬 세면 같이 만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눈부셔! 쏘이면 순한 양으로 변하는 마녀 광선이야. 절대 만지지 마. 아, 그렇구나. 아, 위험해라. 드디어 만났네. 태우스를 어디 다친 데는 없지? 다친 데? 없어. 정말 재밌었어. 너만 재밌었지? 우린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다고. 앞쪽에 되게 큰 방이 있어. 외눈박이들이 손님을 맞는 곳인가? 그러게, 되게 넓네. 우리 숨바꼭질 좀 해볼까? 에? 지금? 그치만... 형이 너한테 줄... 서프라이즈가 있거든. 서프라이즈? 무슨 서프라이즈? 이따가 태우사르가 직접 찾아볼까? 그 전에 가만히 눈을 감고 뒤돌아서서 60까지만 세어봐. 알았어. 60이면 꽤 긴데. 60, 59, 58. 시간이 얼마 없어. 어서 이곳의 위험을 처리해야 해. 48, 47, 46, 45. 와, 뭐가 이렇게 쿵쾅거려? 이것도 서프라이즈의 일부야. 걱정 마. 16, 12, 10. 태우사를, 너 방금 숫자 몇 개 건너뛰었지? 들켰네. 알았어. 15, 14, 13. 10초만 더 줘, 태우사를. 아직 못 숨었어. 흠, 형아 또 이러기야? 알겠어, 마지막 10초야. 여긴 꿈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 외눈박이 세계잖아. 와, 진짜 해냈어. 유적 가디언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니. 하지만 저렇게 무리해서 마왕무장을 사용하면 타르탈리아의 몸은... 대단해. 외눈박이가 이렇게 크지만 않았으면 집으로 데려가는 건데. 어? 근데 우리 형은요? 형이 어디 갔지? 방금 전에 숨바꼭질 했잖아. 아, 맞다. 너무 신나서 숨바꼭질을 잊고 있었어요. 그럼 누나, 같이 찾아줄 거죠? 너희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야. 다친 몸으로 마왕 무장을 사용하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드네. 태우사르가 이렇게 힘없는 모습을 봤다면 실망했을 거야. 너도 형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은 입장이니까 알 수 있어. 어떤 상황이라도 넌 동생 앞에서 날 죽이지 못할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난 그저 날 단련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이야. 이게 바로 나 타르탈리아가 계속 강해지는 이유지. 게다가 어릴 적 꿈은 가장 쉽게 깨져버리잖아.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 저절로 깨지니까 누군가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해. 아이에게 심어준 꿈은 끝까지 지켜줘야 하고.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잖아. 설마 뭔가를 회상하는 거야? 입고를 하고도 폼을 잡다니. 빨리 의사한테나 가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태우세레에게 전해줄 게 있어. 왜? 이건 외눈박이 인형이잖아. 맞아. 예전에 대장장에게 주문 제작한 거야. 스네즈나야에 돌아가서 주려고 했는데 여행 기념품으로 주는 게 더 낫겠네. 와우, 타르탈리아의 가족이 되면 엄청 행복하겠는걸? 그리고 이렇게 인사 없이 떠나는 걸 태우세레에게 잘 설명해줘. 도와줄 거지? 거짓말하면 혓바닥이 얼어서 썩어버린다. 그리운 동혁은 태우세레가 가르쳐준 건가? 부탁할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형은 어디에 숨은 걸까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먼저 간 거지. 일부러 널 두고 간 건 아니야. 아, 그랬구나. 그럼 잘 된 거네요. 아쉬워요. 여기서 형이랑 좀 더 놀고 싶었는데. 우와, 이건! 이런 스타일의 외눈박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요! 이건 테우세르만의 외눈박이에요! 무척 마음에 드나 봐. 네, 역시 형은 언제나 짱이에요! 리월한 구경에 형도 만나고 장난감 연구소도 견학하고 기념 선물까지 받다니! 완벽한 여행이야! 이제 스네즈나야로 돌아가야지! 태우세로도 알아요. 이제 얌전히 말 잘 들을게요. 가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르탈리아가 준비시킨 사람인가? 네, 타르탈리아 님이 태우세로 도련님을 모시고 귀국할 것을 명하셨어요. 도련님, 저와 함께... 누구세요? 형이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따라다닌 거야? 누나가 좋은 사람인 걸 진작에 알았으니까요. 네? 우리 형이 보낸 편지에 두 사람 얘기가 있었어요. 토니아 누나가 읽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이름을 까먹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 아니에요. 형은 기회가 된다면 일을 접어두고 두 사람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했어요. 테우세르 도련님, 스네즈나야로 가는 배가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가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빨리... 그럼 누나, 또 만나요. 테우세르는 집에서 기다릴게요. 나중에 꼭 스네즈나야에 놀러 오세요. 네, 손가락 걸어요. 새끼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어기면 얼음불에 던져버리자. 거짓말하면 혓바닥이 얼어서 썩어버린대. 약속한 거예요. 조심해서 가. 또 보자. 요. 타르탈리아? 뭐야, 있었던 거야? 왜 안 나오고 숨어 있었어? 작별의 순간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하지. 지금 내 쇠약한 상태를 태우세레의 기억 속에 남길 순 없었어. 동생을 친히 배웅해줄 수 없는 게 아쉽긴 하네. 내가 직접 집까지 바래다줘야 하는데 부하들이 따라가긴 하지만 역시 마음이 안 놓여. 우와, 도대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거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태우세레를 너희한테 맡겼을 땐 무척 안심이 되더라고. 얼마 전엔 우리 분명... 아, 맞다. 탐례를 잊을 뻔했네. 이번 일은 모두 너희가 잘 도와준 덕분이었어. 어허, 양심은 있네. 그리고 우리의 약속 잊지 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제대로 겨뤄보자고. 집행관의 명예를 걸고. 어이, 먼저 몸부터 챙기지 그래. 그때 가서 우리한테 징징대지 말고. 다음 대결에서 이기든 지든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지. 토니아랑 안톤도 소개해줄게. 다 자랑스러운 내 동생들이야. 좋아, 태우세르랑도 약속했으니까. 태우세르도 분명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거야. 그럼 약속한 거다. 기대되는군. 너희와 스네즈나야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할게.